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20대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부족한 올림픽 예산의 조달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저조한 스폰서십 확대와 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요구됐습니다. 남범수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평창 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올림픽 준비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유치 당시에는 예산이 2조 2천억 원이었지만 최근 조직위의 4차 재정 계획에는 2조 8천억 원으로 6천억 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직에서는 지출 낭비 요인 제고와 중복 투자 방지 등 자구 노력도 자구 노력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창 조직위의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충당해도 4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권하고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경영평가 지표 때문에 스폰서십에 참여할 수 없어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황영철 위원장은 올림픽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직이나 또 장관님이나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나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특위는 다음 달 중순에 평창에서 현지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범수입니다.